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그림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을 표시하는 하트입니다. 하트, 심장, 마음, 애정 등의 뜻을 가진 말로서 영어 H-E-A-R-T 붉은색 하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장,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소리내어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심장 이야기가 나왔으니 심장에서 하는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트의 색의 붉은 색은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장, 하트 또는 염통은 가슴의 왼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을 돌리고 보내는 역할을 하는 인체 순환 기관입니다. 심장은 보통 자기의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얼마 크지 않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흉골을 기준으로 왼쪽에 3분의 2, 오른쪽으로 3분의 1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인체에 퍼져있는 혈관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혈액을 순환시킴으로써 물질 대사를 비롯하여 인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 혈관은 성인 기준으로 총 8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심장은 내막, 중막, 외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더욱 확실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하여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니까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누구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잘 할 수는 없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자에게는 주던 것도 마다하고 이미 준 것도 되찾아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솔한 마음을 거론한다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은 동서고금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당시의 사회의 흐름을 잘 보셨습니다.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을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적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심 그 속에는 십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 제2, 제3, 제4계명은 신륜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면 다른 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10계명, 10번째까지 인륜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인륜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말입니다. 나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보면 공경하게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보면 살인하지 아니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보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보면 말없이 가져오지 아니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운 송사함을 받고 있는 저에게 거짓 증언하지 아니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보면 이웃의 그 어떤 것도 탐을 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회 현실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즉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고 거짓 송사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45절 이와 같이 한적 이와 같이 한적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 아버지이십니다. 저 태양은 비춰주는데 선인에게만 비춰주심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비추어주십니다. 햇빛만이 아니라 비를 내리심도 동일합니다. 그 외에도 하늘의 아름다운 공간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선한 사람이 마시는 공기는 악한 사람이 마시고 내놓은 그 공기를 마시기도 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함께 공존하는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창조주의 손길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베푸는 사랑의 결과는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때로는 뒤늦게 그 짝사랑하던 자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간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뒤늦게 받았지만 서로가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베푼 사랑이 극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극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뒤늦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환영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크게 환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지난날의 어떤 잘못이나 과오 책임을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탕자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는 자였습니다. 세리가 내는 어떤 종류의 헌물을 받아 성전고에 넣지 아니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세리도 자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런 범주를 벗어나 공의로운 아버지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무난하면서 나의 적대자에게도 같은 무난을 하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행하는 그 정도의 삶에서 탈피하여 차원 높은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아버지입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같이 온전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공의로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누구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푸는 인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